진짜 너무 이뻐요. Before you came over, but you know that this is making me nervous. 했더니 아, 김보스 그 뉴욕 갔을 때 그 표현이죠. 아, 근데 얼마나 뉴욕을 많이 했는지 저 회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회사 저는 처음 했어요. 아, 네. 아, 그렇네. 그때부터 뉴욕 아니었어. 맞아, 맞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죠? 네. 뭐야? 쓰레기. 박준조 선생님 됐어요? 맞아. 잔소리 또 하겠네. 놀란 표정이다. 잘 있었어? 얘들아 이거 좀, 얘들아 이거 좀 출근길에 좀 청소 좀 해라. 아니 앞에 떡콘이 정문에 있더라. 거봐, 여기 쏴왔어. 아니 저 분리수거해야지. 잡아. 어 분리수거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딤마야 청소해야 돼. 너 들어가 있어. 잼마 하우스. 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어머 어머 말 잘 듣는 사람이다 사람이야. 어떡해요 잼마는. 너무 공연에 세워 주신 거 아니에요? 안녕. 아,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다녀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난 다녀왔지. 대표님 안 계셔도 좋았어. 웃음을 못 감추네. 뭐 아무래도 애들 표정이 밝더라고요. 직원분들 표정이. 사무실 분위기는 어때요? 진짜 근데 누가 가긴 가야겠더라. 아, 마음이 결정하셨다는데요? 이미 심장한 말씀을 진짜? 하셔가지고. 진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관리부터, 회계관리부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벤트,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사업. 성격 좋아야 되고. 그때 우리 그 회의했던 다섯 명을 딱 5분의 1씩 섞어놓은 누군가가 있으면 진짜 좋겠네. 그건 사실 김 대표님이요. 어? 김 대표님이 가시면? 아, 대표를 보내자? 대표를 보내자? 와, 이거 되겠네. 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일을. 사람들이 봐도 좀 이렇게 풍채도 좀 있고. 아, 진짜 안 나. 풀리지 않는 풍채는 뭐야? 아, 무슨, 뭐, 저기, 연계소문이에요? 무슨 꿀리지 않는 훈체를 얘기를 해. 아, 진짜. 네? 식사도 잘 하시고, 시차도 나이에 비해 얼른 극복하시고. 근데. 어, 근데 진짜 김 대표님인데? 풍채의 식성에 좀. 우리 겸허히 받아들일까 봐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서로 마음 편하게. 되겠죠? 며칠 안 남았네요. 가장 중요한 NIC는 네. 배 부대표님이 본사로 오시면서 오. 이제 상무로. 지금 뉴욕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업체. 제가 미국에 하던 업무를 한국에 있는 어느 분한테 인수인계를 하러 왔습니다. 어, 한국으로 다시 오셨구나. 아, 그럼 진짜 누가 가긴 가야 되네. 안녕하세요. 아, 최 대표님 유력하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뉴욕 입고 오셨네. 뉴욕 같다. 어? 우지가 보이는데? 아, 잘 것 같다. 이거 다음 사람 갈 사람은 아, 아, 진짜? 장관. 눌러 쓰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올해 인사 개편이 마무리가 돼서 그 전에 NIC 갈 사람을 결정을 했고 인수인계 잠깐 하시러 오신 거고 여기서 지금 바로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대박. 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분들이다. 과연 그 누구가? 다들 원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아, 다 싫어하죠. 폭탄 돌리기라니. 네. 그것으로. 아, 저 최 대표님 봅니다. 최 대표님이 약간 유력해.
사실 오디션보다 더 떨려, 이게. 그러니까. 또 몇 년 있어야 되는 거야. 김보수가 안 갈 것 같아. 내가 하기로 했지, 그러면. 최종 결정은 박신희 이사로. 박신희 이사로. 나머지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모자로. 모자로. 어울리겠다. 너무 딱 맞는다. 무거운데? 망가리? 망가리 무겁습니까? 여기 모자 다 해결되면 열심히 하고 와. 네. 진짜 주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신이가 가기로 했는데. 아니, 신이야, 우리가 왜 보자고 했냐면은. 불안하다. 인사 담당자가 옆에 있네, 아예. 애난씨에 너가 적격자일 것 같다라는 애난씨의 표정 못 감춘다. 박 이사는 사실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프로덕션 파트에도 있었지, 매니지먼트 파트에도 있었지, 그리고 지금 마케팅 파트에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거를 다 해본 간부 중에 하나고, 이번에 우리 영향평가 했을 때 리더십 추진력이지. 그런 부분이 네가 점수 제일 높아. 능력자네. 네. 가서 상황을 또 지켜봤더니 좀 추진력 있게 영업을 하고, 각 파트가 한 5개 정도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대한 경험이 모두 있는 친구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박신희 이사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되게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가족들이랑 가는 거, 뭐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원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좀 마음 굳히게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나보다도 더 애사심이. 한시름 났네요, 우리 최 대표님은. 주인의식이 심해서 주인이 될까 싶었어요. 주인의식이 심해서 주인이 될까 싶었어요. 오래 있으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비벼보면 뭔가 또 욕망이 불덩어리. 세상에 불통한. 기분이 아니더라고. 상장을 목표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야. 뭐 독립을 하면 나중에 경쟁해서 CEO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뉴욕이 잘하냐, 우리 한국이 잘하냐. 뉴욕이 먹어버릴 수가 있겠고. 그럼요. 본인 회사가 인수합병 되길 바랄 수도 있겠네. 그 너무 원하는 바. 진짜? 네, 제일 원하는 바. 아주 열려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위치에서 쉽지가 않아요. 너 거 해. 이것도 너 거 해.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마음인데. 근데 우리 양 과장님은 또 다르잖아요. 동훈 원장님이. 동훈 원장님이 이제 아예 그냥 저는 이제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저는 환영하죠. 그죠? 네네.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그때 한번 보내려고. 너무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귀향인데요? 그 정도로 멀리 보내도 잘할 것 같아서. 근데 걱정인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너무 잘 돼서. 네. 서울 쪽 저희를 먹을까봐. 본점을 인수할까봐. 그릇의 차이네요, 그릇의 차이. 조인배라는 소문이 맞군요. 종지짜리. 오늘 뭐 먹어요? 너무 많이 깨주지. 맨날 저래. 이것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이야. 몇 년 단골이에요? 엄청 그랬지. 한 15년? 근데 진짜 20년? 되게 맛있어. 15년 단골집? 로바다야끼? 네. 대학교 때. 우주로도 이런 데가 있어.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어머. 옛날 느낌 나네. 네. 인사평가 겸, 환영회 겸, 환송회 겸. 오늘. 비싼 걸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어머. 우와. 감사합니다. 왔어. 바로 해. 우와. 이야. 우와. 맛있겠다. 우와. 어머머. 잘하시네. 진짜 아니, 이제 뒤에 또 엄청 많이 나요. 마음을. 혹시. 아, 완전. 은행권. 옛날 대학 다닐 때 생각나는 게 좀. 네, 맞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 너무 좋다. 깔끔하다. 맛있겠다. 잘 나오네. 꽤 나왔을 것 같은데, 저기. 기억이 안 나네, 얼마나 왔는지. 술을 많이 드셨군요. 우와! 와! 이거 완전 고급인데?
인사 이동이고 뭐고 되게 신나네요 지금. 너무 신나네요. 박이사님 가시는 거 너무 슬프지만. 박이사님 가시는 거 신나네 이런. 니 덕에 먹는다. 오는 사람 생각을 안 하네. 오는 사람은 뭐 내일도 볼 수 있고. 외상모님 환영회는 사실 이렇진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박이사님이 초점이지. 3층에서 그냥 뭐 족발 시켰겠지. 그지? 뭐 족발도 얘기할 것 같아.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약간 토돌이 스타일이신 거예요? 네. 삐죽삐죽 스타일. 가시미 볶음밥 드릴까요? 참치 대뱃살하고 네. 방어 대뱃살이 있습니다. 네. 맛있겠어. 대방어.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네.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복불복 아니죠? 복불복. 사장님. 이쪽 분이 오늘 송별회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한 점 드릴게요. 네네. 네. 이렇게 와사비 많이 해서 딱 드시면은 정말 매워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맛있어? 제대로 씹어보세요. 근데 고소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맛있고 진짜요? 한번 먹어볼까봐요. 아니요, 이만큼 넣으면 돼요? 잠깐만. 이만큼 한번 먹어. 진짜? 근데 다른 생선에는 하지 마세요. 어머, 너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거 없어. 콧빵 이거 없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있어 봤어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네.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 지금.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제가 넣어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 그거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이거 생각해도 너무 많다. 반만 내가 먹어봐라, 이거야? 그 정도 괜찮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 조심해. 진짜 맛있어. 살부터 씹어. 안 매워요.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자고. 다시 만들자, 다시 본다. 나 안 매운데, 저런 거다, 이거. 안 매운데, 기분 좋아요. 좀 많이 넣었어.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자. 우리 에스팀이 이렇게 톡 쏩니다. 잠시 그렇게 하고 좋으세요? 먹어 안 매워. 다 안 매웠잖아 우리. 하나도 안 매운데? 근데 저게 되게 웃긴 게 와사비를 위에 얹어서 대박 이렇게 참치뱃살을 싸서 이렇게 먹으면 안 맵고요. 그것만 먹으면. 이게 위에 올린 채로 이렇게 먹잖아요. 입에 닿으면 매워요. 되게 이상해. 참치 기름기가 많아서. 너 저거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세요. 아, 지금 양원장님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이게 무거운 제가 거예요. 저기 고추냉이만 좀 사드릴게요. 정답. 네. 역시, 날 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부 대표님. 조심해라. 한국에 오신 소감이. 아, 저는 한국에 오니까 딸내미가 좋아하고, 그거면 됐지 뭐. 최고죠. 그러겠죠. 한참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가실 때 만세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머. 근데 가실 때 만세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갔는데.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 내가 만세하고? 싱글 라이프다. 아, 혼자 갔구나. 네. 어머, 어머. 왜 혼자 가셨던 거예요? 저희 가족들하고 왔나? 아, 왜냐면 회사 설립 때문에 가시는 거라 사실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고요. 아. 돈이 일을 들게 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다음. 최대한 시간 걸면. 최대한, 네. 이런 쪽은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잘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하시더니. 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고. 일 때문에 가서 못 찬 거지. 그러면 신은 같이 가잖아요. 신은 같이 갈 계획이지 뭐. 그럼요. 그게 좋은 거야. 걱정이 덜 되죠. 박신이 사는 또 와이프 없이 못 살지. 와이프 없이 못 살지. 아, 저도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게 소심하네.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소심하셔가지고. 네? 엄청 화를 자주 내시네요. 하시고. 판사한테도 막 삐지고 그럴 것 같아요. 걱정해. 결론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할래요. 나한테만 그래요, 나한테만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와이프 없이 못 살지. 아, 저도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감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오래 데쳤잖아요, 두 분. 저도 제 느낌상 제 딴에는 굉장히 잘 받아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받아치고 못 받아치고가 아니라 조금 항상 진짜 싶어 같기도 한. 아, 내가 떨어졌다고? 응. 다 같이 못 하시잖아. 뽑히셨어. 울산무. 약간 투덜거리는 게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해. 네. 좀 달라. 울산무 딱 맞네요. 울산무. 울산무. 되게 카리스마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뉴욕 좋죠? 맞아. 뉴욕 좋아합니다. 내일 봐. 네, 들어가세요. 이거.
야, 인간들 소전도 시키자. 아, 조심해, 조심해. 소전도 시키자. 와, 이렇게, 손 이렇게 되네. 조심해, 조심해. 뉴욕에서 평양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세 명과 두 대표님이 오시면 그걸 다 조율을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그 인사 발령으로 해서 제일 두꺼운 사람은 대표님? 그리운 가족이 만나러 오셨고. 뭐. 아니, 뭐 한거 없이 등만 보시네요, 맨날. 아, 진짜. 농담을 못 받아. 세팅, 세팅, 세팅. 세팅. 아니, 거기 사실 그 테이블 그거 내가 다 조립한 거예요. 야. 등화 사실아, 자기도 변론을 하네요. 자기 변론도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에 가는. 되게 웃긴 게. 보통 그런 법무 업무 이런 데서 법무 업무, 회계 업무가 되게 어려운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순식간에 하시는데 저렇게 책상을 제가 이거를 사라고 다 찾아서 보내줬어요. 저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 조립하고 저거 셋업하는데 한 2주 넘게 걸려요. 저거를? 저게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 일 중에 지금 제일 챌린지 있는 일을 한 게 저거. 저거 듀드님이면 한 3시간이면. 3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만. 어, 대표님 나중에 저랑 따로 상담 한번 해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이번에 뉴욕 가서 보니까 고생하셨던데요. 고생했어. 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부 대표님이 거기서 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회계적인 돈도 거기다 탁 집어넣어놨고 박 이사가 가서 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도 쇼다운 쇼를 뉴욕에서 하고 싶다. 네, 프로덕션, 프로덕션. 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기염을 토하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법한 행사. 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우리 무대 고백 안 되냐. 하세요. 근데 뭐 왜 없을까라는 퀘스천. 내가 두꺼비네 또. 그다음 세 번째.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아, 밥만 떨어지겠다. 항상 밥 먹을 때. 안 먹어, 지금. 아무도 못 먹지. 항상 밥 먹을 때 저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또 우리 박 이사가 또 우리 오픈 멤버고. 그럼 입사 15년? 6년? 7년. 17년. 때릴 때부터 나랑 알았으니까 그때 거지 지금. 모델 때도 10년 넘었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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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희 씨라고요? 예? 네? 박신희 씨. 분명 2인 아니에요? 원래 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면? 네, 모델 출신. 아. 탑모델이었어요, 심지어. 아, 진짜? 근데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왠지 지금은 중후한 맛이 있죠. 20년 넘었을걸요?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박 이사님도 대단하고 또 대표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성상부하고는 진짜 얘기 정은 이사는 지금 없지만 정은 이사하고도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밑에 직원들을 또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면 그 일을 쫓아가다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만 보여. 이거를 다 왜 못해? 이걸 왜 못 따라와라는 단점만 보이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난 없다고 봐. 지금은 잘 오렌지를 한다고 하겠지만 과거는 진짜 서툴렀을 텐데 그 너네도 밑에 직원을 바라볼 때 단점을 보기보다 먼저 장점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아, 진짜 좋은 말이다. 그다음 만약에 고쳐야 되지만 못 고치는 단점이면 또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윗사람의 역량이라고 나는 봐. 괜찮아.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돼요. 손 나올 뻔했어. 저의 장점 뭐예요? 너의 장점 바로 요거예요. 너의 장점 바로 요거예요. 들이대는 거. 내가 들이댄다고? 막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한테. 아, 진짜. 자, 이제 신이야. 네. 가서 진짜 잘해. 네, 알았지? 잘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 나는 이제 먼저 갈게. 아, 네. 그래, 이거 너한테. 네, 너 아, 카드 준 거 하나요? 먼저 일하는 보스. 야 저게, 이거 제일 멋있어, 나 근데 진짜. 너무 강박적으로 빨리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할까봐. 저는 너무 먹고 싶죠. 근데 불편하니까. 그럼 저러고 빠져서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소주 한잔 마시고. 네, 제 친구들 만나서. 옆 테이블에서 드시는 거 아니죠? 저 친구여가지고. 얼마 먹나 이렇게 보고 보고. 코너 뒤에 숨어 있고. 코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맛있게 많이 먹어. 네. 안녕. 안녕하세요.
소주 좀 시킬까요? 드실래요? 그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냥. 늘 가시면 저런 인상 가시네요. 인상이 피셔. 그나저나 부대표님 뉴욕서 그렇게 자유롭게 계시다가. 옛날에 더 했어요? 김준 대표님이랑도 막 근데 되게 오래된 연이죠. 여기도 오래된 그쵸? 학교 선후배 사이신 네, 맞습니다. 대학 선후배? 네. 그랬구나. 학교 선후배 어떻게 많이 과는 좀 과는 다른데 제가 89학번이고 김 대표님 91학번이고 그럼 뭐 동아리를 하신 거예요? 네, 동아리 같이 해서 동아리? 몇 선배들 잡았지. 아, 그렇죠. 아니 어떤 동아리였길래 이렇게 그냥 여행 다니는 동아리였어요. 여행이 말이 여행이고요. 이거죠. 그게 이거지 뭐. 여행 얘기는 하지 마. 술을 어디서 먹느냐.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여기서 먹냐, 뭐 경기도에서 먹냐, 강원도에서 먹냐. 그렇죠. 이거죠 뭐. 저 잘 알죠. 제가 처음 대표님 네. 봤을 때가 만취하고 계셨을 때를 봤거든요. 아. 그때가 제일 처음 봤을 때예요. 네, 기억나세요? 어, 네, 나죠. 그, 만취하고 계셨어요. 저도 만취하고 있었어요. 같이 만취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도 뉴욕을 씹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뉴욕은 제가 주인의식 있게 주인처럼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